배웠던 발레 동작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네네네. 이거 배우다가 약간 나간 것 같아요. 박신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이뻐요. 박신혜 씨. 춤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. 제가 시스타 춤을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하면서 제가 췄었어요. 말이 너무 긴데요? 춤을 바로 볼까요? 그러니까. 기대돼. 나는 내가 생각해도 예쁘다. OX. X. 나는 성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. O. 어디? 코요. 끝이 좀 뭉툭하다 보니까 못생겼다, 뭐 코끝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.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. 그치. 네. 결혼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? 원래는 꿈이 23살에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건 좀 이제 지났으니까 무리인 것 같고, 서른이 되기 전에 좋은 남자 있으면 시집 가야죠. 좋은 남자 없죠? 지금은 못 찾겠어요. 네, 상속자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 고정. 고정. 사진으로 화제를 쫓는 치킨밤. 이 광화문 한 복판에 탁구 잘 치는 배우 조다란 씨가 현판을 걸었다고 해요. 그래요? 바로 오늘 한글날을 기념하며 스타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 사랑을 표현했죠. 자, 그동 확실하게 아주 크게 한글 사랑을 보여준 스타가 있습니다. 광화문의 한 건물 외벽, 길이 50m의 거대한 현판에 당당히 자신이 쓴 글자를 내걸었는데요. 자, 이 재주 좋은 스타를 기자는 이상훈 씨가 네. 글씨를 배우라고. 예, 지금 한창 그 뜨거운 배우. 스포츠도 잘하고 잘생기진 않았어. 조다란. 조다란 씨. 예. 자,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운동의 신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3년 차 배우 조다란. 연기에 운동에 글씨까지 얼마나 좋은 분이었냐. 야, 우리 다란 형님 요즘. 네, 안녕하세요. 또 이게 그 광화문 현판에 글씨의 주인공 네. 조다란 씨가 맞으신가요? 네. 네 맞아요. 우연히 선생님 디자인하는 거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대중대왕 옆에 이순신 옆에 우와, 와 걸렸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되게 뿌듯했어요. 그렇죠. 굉장히 힘있고 활짝이 쓴 거예요. 네. 그리고 한 획에 딱 하고 딱. 자, 사실 다란 씨가 한글 디자인을 단순히 취미 삼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송글씨를 디자인하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개인 전시회까지 우와,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. 네. 멋지죠? 자, 이렇다 보니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타이틀 로고를 직접 우와, 디자인까지 한다고 합니다. 조다란 씨에게 이 송글씨 작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조다란 씨가 이런 또 손재주가 있으셨는지 몰랐네요. 제가 어느 정도 난독증이 좀 있어서. 아, 배우 다란 씨의 의외의 모습인데요. 대본 시나리오를 보는데 네, 한 줄 읽고 딴 생각하고 한 줄을 네 번 연속을 읽고 오래 걸려요. 굉장히 오래 걸려요. 네, 근데 이제 글씨를 쓰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요. 그리고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요. 왜냐면 좋은 글귀들을 많이 쓰니까. 오늘 모델로 어떤 의상을 좀 입고? 이거요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예요. 아, 이거? 오늘 무대 의상입니다. 특별히 사이즈 잰 거예요. 일반 모델들이 왜 작으니까 시선이 이건지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. 넘어지지 마세요. 자, 마지막으로 다람 씨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. 우리 세종대왕의 그런 한글을 만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은 잊지 마시고요. 송글씨를 해보세요. 우와. 여러분들에게 분명 따뜻한 감성이 찾아갈 겁니다. 한글 화이팅! 드라마 볼 때 꽃미남 보시죠? 네. 사랑 스토리에 파르르 또 설레실 텐데요. 자, 오늘은 파격적입니다. 위법만 찾아볼 거예요. 한밤 기획입니다. 폭행, 납치, 그리고 외도. 드라마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, 법을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.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법 이야기, 강현재,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. 오, 주부들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는 드라마 결혼의 여신입니다. 드라마에서 이태란 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, 시어머니의 폭언을 참으며 살아왔었죠. 그러다 결국 이거 뭐 하는 짓이야?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요.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요.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5천억 원의 위자료를. 그 위자료가 5천억 원 아닐 겁니다. 아, 그래요? 예, 5천억이라는 거는
남편 김정태 씨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분할해달라. 네, 재산 분할. 예, 재산 분할이 5천 원이고요.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되거든요. 근데 아. 뭐 남편이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의 상당수는 이미 재벌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인 것 같아서 뭐 5천 원까지는 안 될 것 같네요. 소송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뭐 아시겠지만 5천억이 다 현찰은 아닌 거 아시죠?